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초대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엔 이제 손 골리니 님이었는데 언제까지 골리니 할 거냐. 그래서 본명 써라. 그래서 이제 손승우님으로 직접 본인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이신데요.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손승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 잘 오셨어요. 사실은 골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언제 시작했죠? 작년 7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7월에. 네. 작년 7월이 아직 1년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골프 왜 시작한 거예요? 아는 사람 따라갔다가. 억지로 따라갔다가 네. 지금은 제가 더 빠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골프는 뭐 사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굉장히 힘든 건데, 뭐 멤버십도 상당히 오래 좀 진행을 하셨고, 거의 시작할 때부터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은 짝스윙 연습하고 짝스윙? 있습니다. 짝스윙? 네. 그럼 오늘 이제 온 이유는 네. 어떤 걸 점검받고 싶으신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니면 쫙스윙?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그래요. 가볍게 갑니다. 오늘은 카메라 한 대 딱 두고 집중적으로 옆에서 레슨하는 이 타석이 이제 트랙맨 타석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타석이 나오는데 격식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레슨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시도해 봅니다. 그럼 손승우님과 진행하는 무서운 초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짝스윙을 할까? 하고 싶은 걸로 쳐보세요. 네. 네. 평소에 어떤 스윙을 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필드에서는 절대 스윙으로 했었어요. 떨고가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85년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직 젊다 보니까 네. 그 몸의 유연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자 다시 와 아니 껌도 되고 절대 스윙도 되고 그러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치는 이 폼 자체가 네.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그 체력적으로 나중에 되게 힘들다. 네, 후반에 무너져요. 무너져요. 네. 그래서 어차피 왔잖아. 네. 그럼 쫙스윙 한번 해봐요. 네. 쫙스윙. 그리고 공은 여기 흰 티 앞에다가 두고. 이쪽이구나. 됐어요. 이쪽으로. 네. 쫙스윙 해보세요. 네, 세게 안 쳐도 돼요. 둘, 셋, 쫙. 너무 좋은데 힘이. 그리고 네. 그 손승우님은 이. 웨이트를 해가지고요. 3대 500도 치는 가까이 470kg 쳤다고요? 네. 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저는 300kg라 나 300도 못할 것 같은데 3대 300도? 아무튼 굉장히 좀 힘이 좋은데 지금 파워가 장난 아니게 느껴지고 있어요. 다시 또 쫙으로 갈게요. 네. 너무 오른쪽에 안 놓고 더 쳐도 돼요. 가운데 나봐요. 한번. 네. 네. 지금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이유가 공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요. 더 네. 가운데로 나봐요. 왼쪽 발 쪽으로. 네, 좋습니다. 둘, 셋. 하고, 뭐, 좋은데. 야, 손목으로 툭툭 쳐도 140이 나간다고? 아니, 로프트 각도가 조금 낮아요. 이게요? 예. 네. 뭔데요? 이게 몇 도예요, 7번이? 몇 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네. 26이었나? 20, 7번이? 20. PSG에서 그런 채가 나왔어요? 0211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위쪽 써보세요. 이게 무거워. 그러네. 진짜 툭 쳤는데 많이 나가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클럽은 아니에요. 네. 쳐보세요. 이렇게. 28도네. 28도. 28도면 딱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근데 5번이 21도예요. 5번이. 네. PXG도 그렇게 만들었구나. 좋았어요. 자, 그러면 네. 우리 그
나는 절대 수영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왜냐면 절대 수영을 하니까 네. 몸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네,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 얼리 캐스팅 스윙을 내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제 어제 제가 상대 스윙에서 쫙 스윙 부분을 다 촬영을 끝냈거든요. 네. 근데 백스윙 들어보세요. 자, 백스윙을 들어봐요. 든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쉽게 느끼는 방법은 네. 거꾸로 잡았죠? 네. 그러면 바람 소리가 네. 어우 미안 죄송해요. 괜찮아. 여기서 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네. 그러면 네. 그 느낌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요. 아니 거기서 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몸도 같이. 아니 여기서. 그런데 네. 그 반대로 뒤집어서 잡아봐요. 근데 그 스피드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똑같이 방금 휘두른 것처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맞아요. 되게 신기해. 그냥. 그리고 여기는 치려고 하지 말고 내리기만 해요. 네. 자, 둘, 셋.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네.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를 똑같은 우리 그 멤버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도 레슨 드릴 텐데 여기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여기서 나잖아요. 이걸 똑같이 휘두르면 그 속도로 안 나와요. 쇳덩어리가 있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 힘을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쓰면 여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힘은 여기서 인상 쓰면서 쓰고 여기는 편안한 모습으로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힘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올 때는 자연스럽게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꽉 여기다 힘을 썼죠. 네. 자, 그러면 그렇지. 나는 위에서 그냥 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은 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케 스윙이에요. 네. 그렇지. 쳐보세요. 스윙 좋다. 절대 스윙을 하면 네. 너무 촌스러워 보여. 네. 안 했으면 좋겠어. 절대 스윙은. 네. 왜냐면 껌 스윙까지 들어가가지고 네. 몸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네, 서서. 공 가운데. 너무 오른쪽에 놓고 친다 지금. 그렇죠. 조금 뒤로 불러도 돼요. 쉔크 존인데. 그렇지. 위에서만 힘 쓰세요. 자, 세게 치지 말고 위에서 빵. 그렇지. 그리고 공 보고 피니쉬 가고 그 스윙 어떤 힘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네. 다시 그냥 그 스윙을 할 때 네. 파 그리고 네. 끝. 그리고 공은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네. 공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가져와서 공을 쳤잖아요. 네.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치는 구간은 여기에요. 빡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내 스윙 속에서 인상이 우그러져야 되는데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럼 1대 0도 아니고 한 0.5 대 1대 0이죠. 엄밀히 말하면 힘을 쓰는 포인트로는 그렇지. 힘을 쓰는 포인트로는 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지만 네. 0.5 아니 0.3 네. 0.3 포인트에서 빡 하고 이 밑에서는 그냥 응시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자, 보고는 있지만 지금 머리는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지. 수직으로 맞건 안 맞건 확 끌어내리고 그리고 보고 그렇지 하고 일어서 피니쉬 좋아요. 그 스윙 좋아요. 좋아요. 신기하죠? 네. 하나도 안 힘들잖아. 다시 오른쪽만 생각해요. 힘이 무슨 거의 힘이 좋은가? 와 두껍네. 감사합니다. 와 팔도 징그럽게 기네 또. 몸이 네. 신체 조건이 좋네. 아 그래요? 예. 네. 자 둘 하고 피니쉬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또 다시 그래서 오로지 신경 쓰는 건 네. 이쪽에서 내려오는 네. 거예요. 네. 멋지다. 자 공은 보고 있지만 야 1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친다고? 진짜? 다 옥 선생님 덕분에. 골린이 아닌데. 하고 피니쉬 굿. 잘했어요. 잘했어요. 또 지금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건 약간 훅그립이 심한데 네.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내리면 그냥 체가 빠져나간다 라는 느낌. 오른쪽에서 내리면 나는 공이 날아가는 것만 응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와 피니쉬 어때요? 훨씬 쉽죠? 네.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네. 공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그럼 네. 이 공은 쫙 올라가가지고 네. 툭 떨어져. 네. 근데 PGA 투어 선수들이 네. 다 그렇게 쳐요. 네. 이걸 연습해야 돼요.
전 저걸 어떻게 저 높이를 치지? 나 진짜 와 어떻게 저 높이를 쳐? 나 37m는 진짜 와 밀렸네 심지어 와 나는 정말 네. 심지어 올려친다고 쳤는데도 31m인데 와 아 안 되겠다 나도 3대 400을 한번 좀 쳐야 되겠다 아 근데 무겁다 나한테는 무거워요 근데 저도 사실 필드에선 괜찮은데 연습장에서 스틸로 치고 나면 여기가 부담이 너무 아 근데 지금 어차피 아 체가 다 다르구나 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클럽이 개별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한 개씩 낱개로 이거 9번인데 그라파이트 아 9번에도 그라파이트 아니, 이건 되게 가벼운데 또? 제 걸 찾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건 근데 좀 약간 밸런스가 좀 그렇다 이건 좀 몇 개 쳐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좋아 얘가 난 더 편하다 근데 손승우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라파이트를 좋아하니까 네. 근데 채는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아, 네. 지금 쓰시고 계신 거 네. 써도 될 것 같고요 네. 저 스틸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스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로 오세요 네. 자 드라이브 한번 잡아봐요 네. 드라이버 진짜 잘 친다 드라이버는 세게 치지 말고 네. 그냥 투 휘둘렀을 때 예. 어느 포인트로 지나가는지만 봐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찾고 네. 가는 거예요 자 연습식 한번 해볼까요 폭은 꼭 넓게 칠 필요는 없죠 이거는 네. 그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네.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할 때는 네. 넓게 쓰는 게 맞아 네. 확 갈 때는 네. 근데 얘는 그거 아니죠? 네. 좁게 세는 거예요. 왜? 위에서 끄집어 내리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네. 자, 갑니다. 서서. 서서.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근데 공이 왜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왼쪽으로 옮겨도 돼요. 그렇지. 살살. 툭 내려봐요. 50m만 나가도 되니까. 툭 내려서. 그렇지. 하고 피니쉬. 어떻게 맞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배신을 안 해. 그 쫙 스윙이 된 상태에서의 어떤 얼리 캐스팅은 네. 아 최고의 스윙이에요. 넘어가겠다 이거 빨리 쳐보세요. 피사의 사탑을 만들어 다시 다시 맨날 올라오는 꼭 찔러요, 꼭 찔러요, 꼭 찔러요. 자 너무 가깝다. 그렇지. 위, 공은 보고 있지만, 위만 신경 써요. 그렇지. 하우 피니쉬. 굿.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네. 점점 세게 치는 거예요. 네. 굿. 굿. 170. 뭐, 번트 돼도 172네. 자, 이제 세게 한번 쳐볼까요? 네. 세게라는 의미가, 네. 우리 회원들한테 인상 깊은 기억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네. 세게입니다. 와, 됐어요. 네. 굿.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일로 오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나중에, 네. 한 260, 70씩 칠 것 같아요. 근데, 손승우 님이 오늘 되게 좋은 샘플이 되셨어요. 케이스가 됐는데, 절대 스윙이라는 건 사실은 컨벤셔널 스윙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네. 왜냐면 그 폼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정말 거의 조련당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스윙이 되게 어색해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얼리 캐스팅 스윙은 너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 엄청 몸이 편해. 되게 편하죠. 네. 엄청 편해요. 그리고 탄도가 무지하게 높게 떠요. 근데 예전에는 무지하게 높게 뜨는 게 막 퍼올려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얘는 힘도 있으면서 멀리 가 높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제가 일반 영상들을 못 푸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 어떤 프로는 네. 내 거를 멤버십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자기 영상을 만든대. 네. 심지어 유튜브를 하는 프로가. 난 괜찮다 이거지. 그거는. 그 정도에 투자하고 돈도 써.
시간도 써. 네. 그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우리 멤버분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절대 스윙도 알려드렸었고 좌회전 스윙도 알려드렸었지만 사실 손승우님은 지금 30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대인데 뭐 절대 스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쉽게 치는 골프가 무조건 이기는 골프예요. 그래서 이 스윙으로 바꿔서 네. 네. 계속 연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세게 치지 말고 네. 그래서 툭 여기서 우리는 내리면 네. 힘은 인상은 쓰지만 이쪽 공에 와서는 정말 편한 느낌. 왜? 여기는 보는 위치니까. 네. 근데 오늘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1대 0이지만 정말 힘쓰는 것 같지 않으면 아까 손승우님이 한 0.5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뭐 0.5 그리고 그냥 버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모든 클럽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또 연습하시고 쇼게임 네. 또 뭐 제가 쫙퍼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궁금하면 같이 이렇게 네. 올리고 네. PXG 매니아네. 네. 한 개씩 살리셨어. 한 개씩 썼어. 돈 남을 때만 한 개씩. 네. 네. 어떠셨어요? 역시 여기를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달라요? 네. 느낌이? 네. 혼자 보는 거랑 그래도 직접 배우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다른 멤버십 분들도 꼭 저처럼 용기 내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그 제가 오라는데 왜 안 오냐고. 왜 오라는데. 우리 멤버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세요. 지금도 지금 만나서 진행한 지 한 15분?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이거 사실 편집도 안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카메라 왔다 갔다 앞에 한 거, 그것도 지금 내놓을까?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내추럴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맞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손승우님이 더 좋아지는 그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고 오늘 무서운 초대에 대구에서 오신 손승우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